덩크에 이어서 갑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이제 배는 북부에 진입을 했죠. 진입한 직후에 이제 배에서 내린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20분을 잘랐는데 오늘부터 이제 배는 북부에서 길게 자를까 합니다. 오늘 하루 한 만큼은 아무튼 오픈 베타 한지 2주 됐고 무엇보다 이제 만렙을 찍어서 텐션이 많이 낮아요. 약간 이제 지금까지 재밌어서 켰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스토리를 마무리를 보기 위해서 켰기 때문에 텐션이 낮아서 중간 20분 영상 찍었다가 이게 완전 뭐야? 이제 극혐 괜히? 텐션으로 20분 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한대 묶어서 묶어서 끼어 로이야? 팔겠습니다. 위쪽에 있으니 올라가 보쇼. 20분씩 자르면은 조회수가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솔직히 마블도 조회수가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안 올라올 리가 없어. 마블도 2,300화 되는 거 솔직히 같은 거 똑같은 거또 하는데 조회수가 올라오는데 지금 슬슬 입질이 잡히거든요? 거의 이제 뭐 노스타크 이런 식으로 올린 사람이 없을 거기 때문에 어딜 그렇게 급히 뛰어가? 집요하게 100화 넘어갔어요. 가자. 제가 원래 이제 로스트아크 하기 조금 전부터 전에 이제 블랙가드여서부터였나요? 그것도 엔딩 봤죠? 로스트아크 하기 전에 영상 길게 자르기로 장난이야? 했는데 약간 이제 짧은 게 보기 좋다는 게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그분이 제 방송 안 여기까지 보더라고요. 당신의 뛰어오다니. 그 체력 항구 쪽에서 조그만 그만. 소리가 항구에 무슨 일이라도 어찌됐건 생겼나? 길게 하겠습니다. 폐허가 된 항구. 어차피 내가 뭐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닌데 20분씩 잘라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영상이 갑자기 막 한두 개씩 올라가다가 요 며칠간 그랬거든요. 계속 이제 2년 동안 쭉쭉 올라가다 열몇 개씩 며칠간 한두 개씩 올라가다가 들어온 이제 구독자분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로스트아크 들어가고 열몇 개씩 올라가니까 좀비야? 어떻게 된 거지? 불이 났잖아.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야. 한탄 크게 벌수 있겠어. 뭐가 뭐 좋은 기회야? 작살났는데. 가볼까? 진짜 이런 배는 분위기 좋아하거든요. 판타지스러운 거. 저런 건 난생 처음 봐. 되게 장비가 멋지다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타는 자신 있게 가더니 왜 멈춰버렸대 그러네. 야, 모험가도 있네. 완전 그거다. 튼튼한데 의외로? 가죠. 문제야. 나는 만렙 컨텐츠랑 안 맞나 봐. 진짜 안 맞나 봐. 그래? 위험하게 적어도 되냐? 여기 드워프도 있네? 드워프 원래 있었지? 그럼. 나도 모르게. 야, 강하다? 뭐, 개가 있냐? 애매해. 가자. 오자마자 항구가 작살나 있는데. 이게 뭔 경우인지 참. 크로바님이 감싸주시고 그만. 디타워 대화하기. 약간 전사가 많네요. 장비도 그렇고. 아, 이렇게 나오냐? 뭐 디아블로인데 딱? 디아블로 비슷하다고 얘기 들을까봐 뒤에다 넣어놨구나. 만들어 놓고.
원래 앞에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지, 제작기념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계산에 넣었겠구나. 뭐 핵앤슬래시가 다 비슷하죠. 솔직히 말해서 타이탄 퀘스트도 비슷한 데가 많았어요. 오히려 타이탄 퀘스트의 오리엔탈이었나? 중국 관련된 배경이 나오죠. 거기랑 여기랑 그 전에 그 중국이랑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100% 채워야 돼? 싹 다 모여봐. 좋아. 약간 몰아서 잡는 맛이 있다. 정신이야? 지금 그냥 가냐? 아, 사령술사가 쟤구나? 아, 못된 놈이네. 잘 살고 있는 마당에 말이야. 뭐 아이템 같은 거 하나도 안 준다? 실링 같은 것도 없고. 술사 하나 잡자. 만렙이기 때문에 굳이 잡을 필요가 없거든 생각해보니까? 내가 잊고 있었는데. 그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치치 처치하라. 좋아. 잔해에서 구출하라. 아 참고 계란을 하고만. 야 근데 번개 되게 좋다. 편한데? 제거하는 거 의외로. 사지가 이제 별로야. 사지를 모으는 게 시간 낭비 같아. 오히려 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사실 되게 좋았는데? 진짜 필수 스킬이었는데? 내가 트리를 막아서 그런가? 아니, 저 정도의 데미지가 필요가 없어. 딜이 충분히 나오니까. 타지를 바꾸자 그러면. 나도 사실 훨씬 나은 것 같다. 1초 상고 조사하기. 그렇지. 빨리 나와. 기사들 많네. 야, 잘 만들었어. 약간 이제 신하인에서도 이런 거에 던전이 있었는데 그건 던전이었거든요. 심지어 이거보다 컬이 좀 부족했는데 많이. 그 당시도 진짜 신하인도 재밌었는데 그래픽 되게 좋았지. 또 추억 보정인가? 이거 뭐 되게 잘 나온 거야 요즘 게임들. 아, 5년 뒤에 어떻게 나올라나?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리운 비명 소리가 되살아난 심장을 두드리던구나. 되살아났다. 가름, 나의 영혼과 피로 만들어진 비조물이야. 어, 야, 잠깐만요. 트위치가 뭔가 이상해졌는데? 나의 보혈로 나의 부활을. 시청자 수가 많이 내려갔네, 칸수가. 어차피 뭐 이런 애들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이 게임 하면서 약간 중간이 없어. 13만인 건 오버 아니냐? 이거 나이도 안 정해져 있는. 어우 야 뭐야 랭 뭐야. 야 이거 좋다. 얘 덩치 커서 잘 맞는다. 하지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거. 자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 내가 한 방이면은 카운터 쳐도 되겠다? 뭐야? 벌써 끝이야? 오! 야, 쟤도 워로드네. 지금은 저 니놈이 어떻게 여기에? 넌 그날 분명 죽었을 텐데. 혼돈이 이 세계가 나를 선택했다. 너야말로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니, 라하르트. 오, 야, 잘 굴러. 어찌 저를 굴릴 수 있네? 성이 되풀이 되는 그 가루 물러서라.
멋있게 생겼구만. 역시 워르드가 간진 짱이야.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점심 때 먹을 스테이크 좀 꺼내놓겠습니다. 녹여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야, 너 되게 멋있다 장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냐 여기서 싸우면은? 자네의 이름은? 야, 내 취향이야 완전. 이 동네 내 취향이야. 어, 약간 텐션 오르는데? 잘라내나 지금씩? 아, 아니야 이거 몰라. 이거 뒤로 가면 쭉 빠져. 왜냐면 한번 봤기 때문에 안 봤거든요 저. 스트를 거기서 끊었기 때문에. 야, 뒤로 갈수록 허리 장난 아니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에? 계속 날 놀래켜.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었나 봐. 대기업이라 그런지 감사합니다. 센스가 있어. 어, 약간 블랙가드 저 비슷한 걸 계속 나가지고 열받았었는데. 빛이 사라졌군. 빛이 뭐야? 여긴 네크로맨서랑 싸우는 거네. 나중에 네크로맨서 직업도 나오지 않을까요? 벨은 남부에서 시작을 해서 벨은 북부에 시작을 해서 악당으로 나왔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나 네크로맨서 나오면 또 해봐야겠다. 나오자 나올지 몰라도. 드디어 왔군. 기다렸네. 오, 야 255점 주네? 방을 이렇게 높아도 돼? 뭔가 좀 이상한. 너무 높은데? 이거 뭐야? 냉기 수류탄. 동쪽으로 계속 가면. 야, 같은 우리 워로드인데 너 죽고 내가 네 장비 가져고 그런 거 없냐? 야, 싱글 스팀 게임이었으면 그런 거 기대했을 텐데 온라인이나 그런 거 없겠네. 아, 참 거. 거라. 내가 더 강하지 않을까? 저 리아르트보다? 만렙인데. 리아르트 만렙인가? 쟤도 만렙 컨텐츠 하나 되는가? 자, 빨리 가겠습니다. 아, 저를 서브 깨면서 갈게요.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도저히 끊어지게 만들어놨어, 이번엔? 계속 맞았는데 괜찮았잖아. 알쟁이들이구나. 아, 제발 어디서 쏘는 거야? 아, 진짜 이씨. 미쳤네 정말. 됐어. 너도 죽는 것이요. 강하다. 절로 가라고? 야, 바로 보내주네? 근데 여기 안 찍었는데 나 괜찮나? 어디서 시작한 거야 나? 저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돼 있는데? 일로 나온 거야? 아, 여기를 안 찍은 거야? 아, 야, 찍으라고 안 보내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내 잘못 아님. 나는 퀘스트 받고 바로 간 거야. 몰라, 일로 간 적 없는 거 같아 내 생각엔. 퀘스트로 강제로 간 거 같아. 여기서 나도 충분히 가깝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겼군요. 어차피 퀘스트 하다 보면 나중에 가게 할 거 아니야? 그때 가죠 뭐. 야, 예쁘다며. 딱 내 취향인데? 밝고 어둠을 못 보기 때문에. 야, 성은 진짜 영혼을 깎아냈어. 만들 때 힘들었을 거야.
그래픽 다 짠 거 아니야? 어우 야 이걸 못 보다니 한국에서. 오 괜찮은데? 여왕의 섬으로 가기. 야 포인트가 3개가 있어요. 어 이 성이 넓은 데군요. 빨리 가죠. 역시 베르니아. 페론으로 오길 잘했어. 멈춰라. 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뭐지? 말이 통하지 않는 녀석이군. 뭐야? 말을 한 게 아니 말 한 게 아니었어? 그 펜던트는 괴멸한 기사단의 증표. 어디서 난 건지 설명을 들어야겠군. 따라와. 야, 이 기사단 장비 겉멋인 것 봐라. 방패도 없어. 경비가 방패가 없으면 어떡하냐? 창을 든 것도 아니고. 너무 겉멋이야 얘네들. 이러니까 털리는 거야. 그 펜던트는 내 오랜 친구 라하르트의 물건이다. 남자 여자야? 어디서 난 거지? 그렇게 쉽게 허가해줘도 됩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리아라도 죽이고 뺏은 걸 수도 있잖아. 아, 저 퀘스트 여기 있구나. 선배 마음. 오늘은 북부만 할 거기 때문에 선배 마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하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하얀 장비 입고 싶어. 맵이 너무 예쁘다 야. 아 이렇게 예쁘면 자르고 싶은데 20분씩 막. 약간 사신 아닌가? 왕자의 게임에 나올 것 같은 얼굴인데? 야 이거 안 무겁냐? 이곳은 무슨 일이지? 저거 이거 잘못 무너지면은 이거 찔려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령술사 지그문트가 나타나다니. 그럴 리 없다. 그는 100년 전에. 그게 무슨 소리인가? 리아르트도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는 이미 100년 전에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어. 자네 말을 믿는 원로들이 아무도 없군. 아무도 없군. 야왕으로서 나는 원로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실리안도 그렇고 왜 이렇게 왕족들이 기가 죽어있냐? 아 더럽게 쓸모없네 진짜. 이번엔 여왕의 기사 듣는 부분이야? 나 싫은데 이제. 나 이제 출가해서 혼자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됐어? 여왕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지? 나 도와줄 생각 없니? 나도 최대한 협력하지. 우선 모험가 길드 담당자인 로이터를 길드도 만나... 있어. 나 길드에 소속될 수 있나 보다. 뭐야? 이정표 개발? 이정표가 뭔데요? 아 이게 뭔데?
만렙대 해방인데 무슨. 아 이런 게 있어? 어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거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르면 다, 누르면 가지나? 추천템 레벨, 나 추천템 레벨 몇인데? 261. 이런 거 갈 수 있지 않을까? 추천 아이템 레벨이 뭐 300으로 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무조건 똑같은 거 아니야? 고독한 흔적. 야 아이템 잘 주네. 섬의 마음 뭘 필요가 있는 거?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강화 때문에 그런가?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저기서 하는 거야? 저거 한번 해보죠. 북부에 왔으니까.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 꽤 세지 않습니까? 만렙이면 혼자 돌 수 있겠지. 아, 만렙 컨텐츠긴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안 되면 뭐 깃털 써. 깃털 쓰면 다 잡게 돼 있어. 동전 무한이야.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그래? 퀘스트 깨야 돼? 극혐이네. 이거 하면 돼? 카드가 폐쇄되다니 큰일이야. 아 여기 쓰라고? 아 여기 쓰라고? 뒤틀린 차원의 균열이. 각성 퀘스트가 있어? 여기 있어? 뭐 그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뭐 어 거기 다른 동네 가 있다며? 트리시온으로 와주세요. 무사히 공명하신 것 같군요. 나 퀘스트 받고 하고 싶은데 각성 있으면. 저쪽이구나. 어 갈 수 있네. 해보자. 아이템 레벨도 낮으니까 아이템을 좀 파밍을 하죠. 고독한 고독의 흔적. 카오스 던전이라 그랬나? 재밌을 것 같은데? 퀄 좋겠지. 야 이 맵부터가 예뻐 보이는구만. 본 것 같은 이미지인데? 고독의 흔적. 아 조금 약간 어둡네요? 불인 거죠? 2000. 괜찮을 것 같은데? 고독의 흔적 이런 거는 뭐 하드 이런 게 없네요? 보라색이었으니까 아이템 들어오는 게 다 하드가 없고 그냥 다 하드인 거겠지? 내가 혹시 뭐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없을 거야. 노말이라고 떴겠지. 그리고 이 티어 1이 있는 거 보니까 올라가나 보다 점점. 1티어인데 혼자 되겠지. 사실 저 이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여러 개 해보긴 했는데 항상 만렙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MMO 같은 거는 잡을 필요 없잖아. 빨리 가자. 만렙 컨텐츠인 만큼 이제 경험치는 안 나오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충할 만한 좋은 게 나오겠죠? 참 기대되네요. 데미지 100이야? 오, 아 실링 60이 나오네. 원래 한 6 나오던데. 어우 야. 그렇지. 아 너무 불편하게 나와 있다 얘네들. 좋아. 아니 한꺼번에 좀 왔으면 좋겠어. 어차피 한두 명 오면 죽지도 않잖아.
진짜 세다 저거 콤보.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오 야야야 뭐야 그거. 아야 자자자자. 좁은데 싸우면 안 되나 보다 얘는. 먹고. 야봐. 어 됐다 됐다 됐다. 칼 던지는 게 무서운 것 같은데? 아 뭐 소환한다. 전에 봤던 걔네. 어우 야. 아 참 거. 어우 야. 던지고. 아이. 미쳤네 거. 266? 아직까지 보상의 기준을 모르겠어. 돈 주고 인장 주는 건가? 인장 괜찮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기존 하드 던전에서도 이 정도 나왔거든요. 이것보다 약간 안 나왔죠? 약간까지 아닌가? 200까지 나오지 않나? 210 몇까지? 아마 확정인가 보다. 강한 녀석이 이제 저렇게 부가 능력 있는 애로 나오는 게 확정인 것 같고. 아, 돈 많이 주네. 야 어디 갔냐 게임하면. 어우 야. 이게 딱 이제 오픈하고 첫째 이제 토요일까지는 굉장히 렉 하나도 없었는데 일요일에 중국 유입되면서 진짜 렉이 없는 날이 없다. 뭐 망가졌나봐 게임이. 진짜 렉 하나도 없었는데 나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어우 야 힐링 좋아. 아 번기 기술 같은 거는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안 써본 지 꽤 돼서 스킬 초기한 김에 넣은 겁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번개를 쓰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넣은 거예요. 제 스킬 트리는 그냥 안 써본 거 써본 거 써보고 써본 거 안 쓰고 안 써본 거 넣은 거기 때문에 전혀 의식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안 써본 거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레시아 같은 것도 없죠? 일레시아였나? 어찌됐건 좋은 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꽤 괜찮은데?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 파이어 블릿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만 던졌으면 좋겠어. 아 또 있네 저 시칼맨. 아 나 지금 자신 없는데. 싫어. 그냥 생긴 게 싫어. 쟤 저렇게 앞에 있는 애 맞아도 안 오네? 의외로 소신 있는 애구만. 이리와봐. 아 아직도 있냐? 아 안 보여서 횃불 달아놓은 거구나 저 얼굴에 저거. 에이 에이 뭐 터지잖아. 던지냐? 던지냐? 던질 거야? 돈 먹을 거야. 어우 야 공포구나 저게. 난 본 거 같은데 다 기억이 안 나. 나 번개 언제 썼대? 아 저 공포 때문에 위험하네. 맞으면 훅 가니까. 던지는 거랑 칼질하는 거 같이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아이고 풀렸어? 아니 자 저거 좀 시간 제한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냐? 좋아 전기 좋아. 전기 걸리네. 어 저 진짜 많이 단다 저거.
라이트 계속 다네. 저거 닿는 히트 되면 다 다네. 어, 다 다네. 진짜 엄청 다네. 제발 공포. 그렇지, 잡았다. 250개. 아, 야, 거의 500개네. 두 개 잡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누가 뭐 세 번 제한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세 번 제한이 있는 던전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면 알게 되겠죠 뭐. 내가 못 가져가나? 에이, 역시 나는 스팀 게임판 가봐. 극한의 자유도를 원해. 깨고 가야지. 오, 에테르 나오네. 야, 대검 뭐야. 야, 패턴 좀 봐. 야, 근데 저렇게 안 다르지? 어쭈? 부하도 대검이고 얘도 대검은 아니구나. 아, 도 장판이 있네. 아, 장판이 잘 안 사라지네.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그 정도야? 지나갑니다. 얘는 평타 너무 약한 것 같아. 다른 애들도 평타 이렇게 약한가? 야, 장판 까는 것 좀 봐라. 기술 스킬 데미지 진짜 세다. 감전까지 있고 너무 좋아. 금방 잡겠는데? 잡았잖아 이미. 야, 260? 어,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던전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네요. 아, 나 로봇도 타고 싸우는 뭐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아, 로봇도는 너무 잘 만들었어 인간적으로. 그런 너무 중간에 센 게 있으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힘이 빠지잖아? 잘 만들었는데 말이야. 가운데 뭐가 있네요? 뭐가 있네요가 아니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 모으자. 딱 모여! 그렇지. 어, 이거 한 방에 죽네? 어, 실링 좀 봐. 500원이야, 500원. 실링이 수리비보다 이동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일로 가야겠다. 색깔이 더럽다, 뭔가. 어우, 야. 쏠쏠한데? 77,000원? 항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 지루하지도 않고. 여긴 뭐 없나? 모모코 같은 거 없나? 없는 게 좋아. 어, 있으면 신경 쓰여. 어떻게 왔니? 좋아, 좋아. 아, 있네, 있네, 있네. 아이, 뭐야, 저거는. 아, 그거 아니야? 월화천총 쓰는 애. 아, 이거 뭐죠? 잠깐만, 나만 걸리는 거야? 아, 야, 이거 좀 심했잖아. 아, 진짜. 쏙. 나 지나갈 때 저거 열리는 것 봐라. 독 같은 거 있나? 와, 저거 별로 안 다네. 어, 저거 저렇게 많이 다는데. 별로 안 세다? 별로 안 세다. 가끔 얘네가 한 방에 엄청 세던데. 어,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위험한 건 없네.
아우 정말 저거. 어쭈? 왜 안 죽어? 죽어! 220 열리지 열리지. 아닌가? 랜덤인가? 아, 저 건너편에 있는 것 봐. 혐이야. 다 모여봐. 안쪽으로 와. 그렇지. 전기. 얘도 평타 경기 들어가네. 무식하게 생겼는데. 아 이거 좀 어운천지가 함정이야. 그렇지. 실링. 어떻게 이동하는데? 아 살짝 밋밋하다. 아 이렇게 한 번만 이동한 거야? 오야. 어우 야 잠깐만 좀 보고 가야겠다. 어 빠르네 얘는. 어 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니지. 어 좀 심했네. 길도 좁은데. 아 야 잠깐만. 어우 야 야 뭐야 야.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게 왜 이상해졌어. 안 움직여. 아 여기까지 쓸 수 있구나. 적을 제거하면은. 야 너무 좁다. 아 그거잖아. 아 그거잖아. 이제 잡고 지금 그냥 딜 넣자? 어차피 풀리네? 약한데? 야, 야, 어디 갔니? 아, 그건 좀 아니죠. 갑니다. 아, 호박을 밟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잘 만들었다. 아, 예, 예,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저 뭐야, 저건. 딜 좀 봐. 야, 무효라고? 아, 무효는 아니지. 상도독이 없네. 돌잖아 쟤. 봐봐. 좋아. 4천 남았다. 마무리. 여기 중간 보스구만. 어? 13,000 뭐야 저거? 뭐야? 13,000이면은 약한 거 아니야? 어, 방어력 똑같은데? 야 뭐야 왜 그래? 아 진짜 범위 좀 봐라? 아 야 얼굴이 약간 기염성 있게 바뀌었네. 로봇도 같이 바뀌었네. 어 저 전기 걸리네 얘? 뭐야? 다야? 1티어라 그런가? 어 보상이다. 아 필드에서 먹는 건 없네요. 그냥 보상을 받고 나가는 거네요. 시기 편하지. 탈출하고 뭐 그런 번거로워. 나 장비나 줬으면 좋겠어. 두 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올라나? 제가 아직 270을 넘는 아이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뒤틀린 차원의 균열이. 아, 지금 받을 수 있어 각성 퀘스트를? 새로운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디 1,000원이랑 어 두 개 나왔네.
213이랑 보자. 이거 바꿔야겠다. 280짜리가 있네 하나가. 이제 어깨. 고독한 흔적이라고 있네. 10초간 치명이 증가합니다. 힘이 증가하고요. 오. 모르겠어, 맞아. 여성의 머리 장식. 여자 거를 왜 갖다 줬냐? 퀘스트나 해보자. 트리시온의 노래로 하면 된다 그랬나?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 카오스 던전? 그치, 던전을 잘 만들었는데 던전을 하게 해줘야지. 근데 호박은 좀 안 어울렸어? 시나리오급 던전이 없다. 카오스 던전 자체가 약간 그렇게 만들었나 본데. 뭐시여? 각성 퀘스트? 드디어 각성하나 보네. 에포나의 대리인 로이터와 대화하시오. 전기선을 타고 해무리 언덕에 있는 시안과 대화하라. 야, 좀 멀리 갈 것 같은데? 벌써 돌아가야 돼? 일단 각성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럼 되게 금방이네. 난 이거 다음 대륙이라고 들었거든요. 왜 다음 대륙이라고 그런 거야? 다음 대륙 가야 되는 거 이거 하다가? 그런 거면 인정합니다. 내피셜이 좀 많아, 님들이. 어디니? 아니네. 이거 진행하면서 가야 되네. 퀘스트 깨면서 가야 되네. 나 던전 한 번만 더 가자, 그러면. 여기밖에 못 가? 한 번만 더 갈까? 재밌는데? 아, 1일 입장 제한이 있네. 야, 나 그러면은 저기 뭐 그 카오스 던전 그 티어 올려보자. 2티어. 아, 못 가네. 아, 2티어는 이렇게 어려워? 170조? 아, 310조? 이거는? 아이템 레벨이 있구나, 여기에. 아, 이거 맞춰서 가는 거구나. 아, 하자 그럼. 매일 6시에 초기화 되고 이게 1일 던전이구나. 아, 저 이거 돌 겁니다. 오늘 길게 자를 거기 때문에 돌고 다 돌면서 갈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유튜브에서는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당장은 이게 최고 난이도네. 너무 쉬운데? 역시 항상 최강의 캐릭터는 워로드란 말인가? 길로 가도 이렇게 되는데. 돈도 주고 얼마나 좋아. 인정도 주고. 근데 던전이 재밌어서 하는 건 솔직히 그렇게 그 정도 아닌 것 같다. 전기! 아, 이게 떨어지냐. 빨리 가서 한 번에 잡자. 213짜리 나왔죠? 반지. 중복되는 것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레벨 차이가 나왔으면 괜찮을라나? 굳이 잡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죠. 잠수 이득 볼 게 거의 없잖아. 아, 저기 온다. 아, 덩어리 왔네. 왔어? 어우, 야, 묵직해. 던져봐. 아, 그렇게 던지지 말고. 아, 딜 좀 봐. 들어와. 어우, 야. 내 엑스 안 나가냐? 그렇지. 240. 인장이
되게 안 모아져서 서브퀘스트로 몇십 개 줬거든요. 어떻게 모으나 했는데 여기서 주는구나. 무조건 해야겠네 세 번은. 이걸 길게 할 사람이면 나 일단 두 번까지만 할게요. 하루에 두 시간 하는데 이거 하면은 시간 다 갈 것 같아. 아 시간 없어. 온라인 게임이 약간 그런 게 있다. 인생을 갈아넣는 맛. 역시 가장 소중한 거 시간을 버려야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 무시무시한 게임이야. 아 카운터 찍을 걸. 카운터 되게 세네. 어 콤보도 괜아 근데 콤보 괜찮은데? 차지를 뺄까? 차지를? 아 차지 세긴 한데 약간 이제 보스전에 센 거 같고 잠옷 잡을 때는 좀 불편하다. 귀찮아 모으는 거. 그렇지? 촉! 어우 실링 좋구요. 콤보 별로다? 아 콤보는 어제 풀까지 찍어도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속도 상승 별로네. 전기가 은근히 괜찮아. 전기가 약간 DPS 나오는 것 같은데 의외로 선딜이 너무 길고 맞으면 끊기긴 하는데 그 뭐 잘 치면 안 끊기지. 아 너희는 안 보일 것 같아 딱 봐도야. 야하 이리와 같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서 한 덩어리 또 나오고. 아 이거 한꺼번에 잡고 싶은데 나. 아 너무 귀찮게 만들었어. 그렇지 야 모여봐. 아 너까지 올 생각은 없었는데 됐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던지자 너? 와우. 아 야 공포는 아니죠. 야 뭐하냐 쟤. 아 야 바로 옆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일로 와봐. 저거 타고 가야 되나? 앉아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저거? 좁은 데서 나오니까 부담돼. 사이즈도 그렇고 좀 거대하죠. 야야 공포 좀. 공포 좀 아니잖아. 확정인가 봐. 무조건 공포 확정이네. 어우 야 아 공포 뭔데 진짜. 아 정말 이거 아 진짜. 야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아 공포 진짜 싫어. 아 공포가 제일 싫은 것 같은 능력 중에서 석화랑 공포가. 칼에 맞는 한 있어도 공포는 맞고 싶지 않아. 한 방에 갈 것 같아. 어? 아 잘 제낀 줄 알았는데. 이리 와봐. 칼질 하고 싶지? 전기! 그렇지. 저게 죽어도 나오네 저거. 집요하네. 아 포션 별로 없다? 별로 없네 진짜? 아 야 참 큰일났는데? 신도 좀 써야겠다. 어 그만 넘기고 얘한테 써야겠다 다.
아이고 던지는 거야 이거? 어우 야 나 지금 장판 까니까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네. 뼈거탑 좋고 데미지는 세다. 탱커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센데 딜이 안 나오는 값어치를 해. 이제 풀면 되겠네. 이걸로 풀고. 아, 야, 장판 아니죠. 아, 장판 아니지. 세 번? 어, 저 체력이 달아서 나오는 패턴이 장판 세 번 까는 게 다야? 그 장판에 거. 야, 죽어! 아, 실드 도. 뭐 어때? 힘의 테르. 난이도가 확실히 쉬운 만큼 싸울 일은 없겠어, 하다가. 어려워요, 좀 싸우는데. 예이. 그렇지. 아, 언제까지 나올 거야? 어, 뭐가 터진다? 아. 그렇지. 온천지에서 나오네. 이 정도면 맞딜 조합 다시 짜도 되겠는데 170씩 여러분 들어오는 거잖아. 하드보다 약간 낮은 것 같아 난이도가. 하드 솔폰 할 때보다 맞딜 조합 해도 되겠는데 맞딜 넣을 수 있겠는데 충분히 반감시켜서. 어, 야야야야야야 독은, 아 독도 들어가네. 아이씨. 좀 그만 칼질 좀 해주면 안 되니? 왜 이렇게 느려 터졌니? 그렇지. 얼마나 좋아 서로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약하다. 타지에서 하면 죽겠는데? 야, 때려봐. 나 안 죽네. 아, 너무 가소평가했구만. 안 되지 실링. 그렇지. 절대 못 놓치지. 아직 맞네. 다 모아서 다 모여봐. 그렇지, 다 모여. 그렇지, 물약을 안 줘. 물약을 맵이 사서 쓰라는 거야. 돈 주니까. 아, 그건 좀 부담되는데. 돈은 돈 물약 비싸더라고. 필드에서 물약을 쟁여와야겠네. 뭐 상관없을라나? 실링은 막 써도 될라나? 근데 왜 이렇게 된진 이건 모르겠네요. 문 열고 가도 되지 않을까? 여러 명 뭐 누구 빠지고 트롤하려나 그래서 그런가? 3원 지금 보니까 체력이 35,000밖에 안 되네.
좋아, 들어와. 야, 잠깐만. 아, 실드 왜 풀리냐? 실드. 얘는 마텔 잘못 넣으면은 작살나겠는데, 진짜? 아, 잠깐만, 도망가야겠다. 너 왜 이렇게 아프니? 어우, 야, 저 뒤에도 부하들 있잖아. 아, 저. 아, 예, 예, 잠깐, 그거 아니죠. 막가시다, 아주. 아, 죽어! 왔어? 빨리빨리 와봐. 구석에 있으면 뭐 알아서 오겠지, 뭐. 잠옷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참고. 불사라고 돼 있는데 뭐 말만 불사한 거지? 아, 진짜 졸라 치사하네 쟤. 너는 멈춰 있을 때 해야겠다. 번개. 어, 뭐야, 죽었어? 아, 뭐야? 기가 쭉 빠지네. 뒤에 있는 다 사라지네. 베른성 뭐 줬을까? 내가 항아리 축제에서 물약을 많이 썼나보다. 나봐, 헷갈려. 오, 뭐야, 입장권 나왔는데? 아, 한 번 더 돌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다. 야, 270에 73에. 어, 그렇게 잘 주진 않네. 어, 70부터 95까지인데 전혀 면역 룬 같은 게 있네. 메인이나 가죠. 그만 보고. 미약인돌. 벌써 미약인돌. 미약인돌 보라색을 아껴두라 그랬었나? 보라색이 뭐 어디 있는데? 아, 나온 거야 지금? 이게 보라색이네. 뛰어난 비상이 돌. 어, 50짜리네. 활성력에 인내, 신속, 치명 이라고 돼있네요. 이거 쓰면 되나? 세공 좀 해보자. 어디서 하더라? 어디서 했지? 분명 하는 데가 있었는데? 레이드 장비 같은 것도 있네. 특성 변환. 자파 상인, 요리 상인. 여기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못 찾는 거 같거든. 저번에도 솔직히 생활도 오고 있었는데 못 찾았거든요. 야, 하자금 있어. 수리공. 인장교환 있다. 균열조각교환도 있네. 인장교환 한번 해볼까? 좋은 거 줄지도 모르고. 나 지금 아이템 묶이고 있지? 265야? 아, 개구리네. 280짜리 인장으로 교환해주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280이 제일 낮은 거 아니야, 여기서는. 아닌가? 몰라, 가보자. 280 찍어야지 올려준다고? 귀걸이는 필요하겠는데 이거? 팔 수 있냐? 야, 10만이나 들어가? 와, 뭐냐? 320? 400? 오.
답답하다. 몇인데 그래서? 266이야. 멀었어 아직. 베른도 좋지만 센 게 더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스토리 보고 이걸 더 할진 모르겠다. 가지 일단 가고 간담 생각하는 걸로. 이게 바로 운명.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격을 증명하라고. 뭔데? 레이드가 있어? 저게 레이드 아니었어?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베른성 모험가 길드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그게 바로 에포나 그래? 세 번. 다 세 번이야? 어, 여기 3세판이지 한국이든. 고대의 흔적을 또 돌파해야 돼? 아이 귀찮게 보네 얘. 저거 아니야. 에포나 그래. 섬으로 가야 돼? 모모코는 이제 화폐로 쓴다. 모모코 모코코. 아 또 해야 돼? 아 귀찮게 군다 진짜. 어차피 세 번 해야 되니까 하루에.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거 줄 수도 있잖아. 무기 줄 수도 있잖아. 오늘 고독한 흔적 이거 카오스 던전만 카던만 깨다 가겠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썩어 떨어지기 전에 딱 뭐 해봐. 아 진짜 한 놈 남았네 저거. 야 이거 아 꼭 이렇게 한 놈 남아. 아 진짜 또 이번 한 놈 잡으니까 또 한 놈 남았어. 자 뭐 해봐. 인장은 한 판에 천 개 정도 얻는다고 치면은 한 100번 돌면은 아직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다음 던전이 풀릴 텐데. 그러니까 10번 돌면은 이제 인장 악세사리는 교환되는 거네. 괜찮네 그렇게 보면은. 악세사리 안 뜨길 기도해야겠다. 딴 거 뜨길 기도해. 어차피 두 개는 확실히 나오는 것 같고. 돈 떨어지는 소리. 아 70원 물량 몇 개 남았어? 9개 남았냐? 79개 남은 거죠? 어 그쵸 그쵸. 깜짝 놀랐잖아. 그렇지. 아우 야. 그만요. 와봐 덩어리. 어 감전이야? 워메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애매한 데 있냐 저렇게. 어 저렇게 딜쎄 쟤네? 그 정도였어? 전기 찌릿찌릿. 아 짜식 제법 깜찍하구만. 크리! 크리 안 떠도 찍으면 그렇지. 아, 찍는 거 좀 간둬야겠어. 막타 찍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데 별 도움도 안 돼. 실드를 써야 돼 실드를. 딜러 직업하면 재밌겠다. 솔직히 스킬 몇 방이면 죽을 것 같은데 저런 애들도. 항아리 깨기에서 딜러의 강함을 맛봤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예이 한 방에? 아 찌꺼기들이 또 남았네 거. 아 참 거. 가자. 치명적인 그대. 이거 힐러는 편하겠다. 그냥 물약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여태까지 물약이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몰랐는데 힐러 괜찮겠는데. 쌍쌍이 모여봐. 데미지로 바꿔볼까? 화상을 빼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5초 화상이 어느 정도 바뀔지 모르니까. 낙뢰도 있어? 아 이런게 있구나. 낙뢰로 하자. 낙뢰가 금방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무력화? 낙뢰 데미지만 뜨나? 아 그럴라나? 강화된 일격해. 저건 오래 걸리고 되지. 저거는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어 괜찮은데 북가네. 어째 가운데 게 안 터지냐. 가운데 걸 때렸는데. 좋아 좋아. 아 더러운 창잡이들 저거. 더러운 창잡이들 싹 다 모여 한꺼번에 쓸어버리게. 야 어 바닥이야 이번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랜덤 아니었군요. 바닥이 훨씬 편하죠. 변하지 변하지. 물약 아끼다 죽을 것 같은 안 좋은 예감 든다. 막 먹어야겠다 이거. 칼 던지게? 그렇지. 어 그게 닿니? 어 야야야 잠깐만. 구름 표진 떴는데 구르지 않았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쌓이는구나 점점. 처음 알았어. 어 딱 기다려. 못 맞았냐? 맞긴 한 거야? 그냥 나 싫어가지고 눕힌 거 아니야? 저게 다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다는 거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 죽어라. 죽어라! 인장. 아 이거 쓸래. 너무 좋아 이거. 아 기분이 좋아. 쓰면은 팡팡하고 터지니까. 아, 나 음식 좀 먹이자. 아직 20분 더 할 거 아니야. 스파게티 먹어. 황타로 작업해야지. 힘의 에테르. 야 이거 기본으로 나오나? 힘의 에테르 되게 좋다. 어우 야. 아 세 번까지 들어가는구나. 워메 차지샷은 눕힌 다음 쓰자. 아 왜 지 앞에다가 써놓냐 저거를 치사하게. 그렇지. 전기 찌리릭 해주고.
너무 호구인데? 야 근접으로 이렇게 호구면 패턴이 그럼 원거리는 아예 대응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걷는 것도 느리고? 가 돌아다니면서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카오스 던전에서 쉽게 만들었나 봐 일부러. 나 같은 뉴비들을 위해서 그렇게 친절한 게임이었어? 한 던전에 물약 10개 쓰는 것 같은데 15개? 아래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럼 아래를 깨야지. 어 그렇네. 아래로 가면 되네 그냥. 아 뭐야 뭐 왜이래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좀 됐어. 야 600, 700원. 또 모여드네 이거. 그렇지. 형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도 이동시키던가. 저기 이동했으면 힘들었겠다. 한쪽 말아서. 어 얘도 이거네. 아 이게 안다? 아 참. 아 너무 뒤. 저렇게 박으니까 너무 안 들어간다 인간적으로. 표시는 독 같은데 장판이야. 특이해. 아 잠옷보다 먼저 죽겠어. 일로와. 어 청춘. 청춘? 천충? 천충이었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죽어! 인장 먹어야지. 인장 먹고 하나 보스네. 잠몹이 오히려 더 아픈 것 같기도 하다. 아 느낌이. 야 돈이다. 돈 줘. 그렇지. 아 실링이 자꾸 하나씩 떨어지니까 내가 놓칠 수가 없네. 쌍 모여봐. 어우야. 어 저게 더 센 것 같은데? 화상보다? 히트만 잘 되면은 더 센 것 같은데? 덩치 좀 크거나? 수탕을 받아야지 갈 수 있구나. 아닌데? 들어와 빨리. 아 원래 써도 3개까지는 났네. 아 야 잠깐만 그건 아니지. 또 약하네. 한 큐에 가겠는데 이러다가? 지나갑니다. 아 저 둘은 좀 오바잖아요. 아 이거 아니지. 야 잠깐만. 아 치사하네 이거.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야 인간이 안 하냐? 아 졸라 아파 진짜.
죽겠어 이거. 오, 야 진짜 죽겠어 이거 어떻게. 죽어. 죽어 좀. 아, 시겁했어.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호박을 막 소환하네. 술 돌았다 나. 전기. 아, 면역은 오바잖아요. 오, 데미지 왜 이래? 야, 뭐야, 한 방이야? 이 뽕맛에 이 스킬을 쓰는구나. 클리어 완료. 캐시샷 괜찮은데? 괜찮잖아? 뺄 수 없겠구만. 아, 라이트닝 스피어가 좀 내 맘에 안들어. 어, 괜찮긴 한데 실용성 좋은데 데미지 세고 취향이 안 맞는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상자 받았지? 어, 투구 나왔다. 안 겹치게 나온다? 잘 나온다. 슬롯도 있네? 4626. 아직까지 270은 안 되네? 지금 뭐가 함정인 거야? 270이 안 되는 게 있어? 장비 중에? 아, 장갑이랑 무기. 아, 장신구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구만. 뭐 귀걸이였나? 이게 바로 레게오로스의 운명이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왜 할 어우, 야 뭐야? 뭐 왜 갑자기 줘? 괴물들을 잡을 준비라면 철저히 해두었어. 떠중이 떠중이들로 베르투스에게 도전할 수조차 없지. 가디언을 잡고 싶어. 아델과 대화하시오. 여기서 보통 가깝네. 저기 식당에서 요 음식을.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어. 말해줘. 귀찮게 굴게 하네. 자랑 중인 무언가. 연마가 무엇이야? 연마에서 장비 레벨을 올려보자. 아, 아직 레벨 올릴만한 장비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반지 연마 되니? 이거 된 거 아니야 다 그냥? 어, 뭐야, 전사 무도하게 열리면 법사 반지는 또 따로 있어? 골카네. 카리엘. 여기 가는 거네. 아, 귀찮네. 자. 아, 아, 더럽게 뺑뺑이 돌리네 진짜. 맵 예쁜 거 인정하겠는데 같은 거 많이 봐서 이제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익숙해졌어. 이제 나 이제 이런 류 게임은 이 정도 맵핑 안 나오면은 못할 것 같아. 클라스 어떡할 거 이거. 요즘 모험가들이 부쩍 많아졌어. 아크라슘.
인장. 아크라슘도 얻을 수 있어? 높은 장비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아크라슘 준다. 베른 경비대 하이. 야, 이딴 거 줄 거면 주지 마. 뭐 245짜리를 줘. 나 보라색도 아니고 파란색인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명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말 잘 듣는다. 처음 보는 사람이 명령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비 연마해 보라고? 아 잠깐만. 아 연마 진짜 해야 돼? 나 하기 싫어. 잠깐만. 어 좋으니까 하라 그러면 해야겠지 뭐. 일단은 아 연마가 이게 안 되는 거 보고. 잠깐만. 그러면은 연마 단계가 펴져 있으면서 연마가 가능한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닌가? 3단계가 한 개인 건가? 아 나 이제 너무 쓰레기만 있는데 지금. 뚜껑? 뚜껑이냐 바지냐인데 바지로 하자. 뭐 안 돼? 뭐 조건이 있는 거야? 연마 가능이라고 써있던 장비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나 없는데? 나 갈았는데 방금? 야, 간 거는 어떻게 안 되잖아. 아이지. 아 졸라 진짜 미치겠네 얘. 착용 중. 어 야 간 것 중에 해야 된다고 이 써놓던가 이씨. 나중에 좋은 장비 생기면 하자. 캐스트 어딨어 캐스트. 실링이랑 저 이거 주는 거야? 아 뭐야. 힘을 잃은 펜던트. 이제 이쪽에 있는 마크는 다 찍었네요. 항구로 가는 거야? 돌아가네. 신기하네. 이건 어딘데 그러면? 해무리한테 어떻게 가는 건데? 아 동네로 가서 깨는 거야? 아 그래? 아 뭔가 쎄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남부로 가서 깨는 거. 남부로 각성하지 뭐 그럼. 각성 먼저 하겠습니다. 아 나 안 가지는 표시길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그냥 대륙이 달라서 그런 거구나. 정스 타고 가라는 게 아 새로운 구역으로 가라는 줄 알고. 왜냐면 다음 대륙이라고 들었으니까. 다음 대륙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줬는데 다음 대륙으로 가게 한다고? 너무 양아치잖아. 돌아가게 한대 심지어. 다음 대륙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델님의 명령서요? 모험가 길드 갈 때가 아니야. 빨리 갔다 오자. 좀 가는 거 한 번이잖아? 각성 먼저 해야지. 나 그렇게 추천하는 동네인데 가도 될까? 가는데 막 죽이는 거 아니야 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때 절 치료해 주신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내 치료도 해줬어? 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아니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마커 찍고 와야 되니까. 이게 어디야? 아 저게 항해야? 그럼 나는 항해를 하고 아 바로 입구에서 전쟁 났지? 외전부 아니네. 캐스트 잘못이네. 그런 걸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화물칸이라도 조용히. 공을 세워 출세하기엔. 언제 오는 거야?
보물이 있냐. 추방해야지. 내부도 풀네. 그걸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야? 잠깐만, 여기 모양이 이상한데? 잠깐만, 이거 모양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아니, 방향이 다르잖아. 여, 일로 가는 거겠지? 아, 루테란인가? 아, 루테란이야? 아, 벨은 남부가 아니었구나. 아, 내가 루테란에서 베른으로 온 거구나. 아, 나 베른 남부에서 베른 북부로 온 줄 이렇게 간 줄 알았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그 토토이크가 어디 있었던데? 여기였어? 아, 이렇게 간 거구나. 이렇게. 아, 난 여기서 가서 여기서 간 줄 알았지. 이렇게. 여기 이제 못 가는 데고. 아, 그렇구나. 그렇네. 말이 안 통할 만하네. 빨리 가자. 순간이동 안되나? 배 예쁘다. 속도 똑같네. 어, 배가 다 예뻐졌어. 어느 기점을 넘어서. 지금 이 시간대가 딱 이제 백수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고인물들은 급이 다를 겁니다. 저녁에 대기시간 밟아가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랑은 다른 차원의 강함이야. 게임 속 최강의 존재는 역시 백수라 이거지. 이것도 한번 꺼놓을까? 아, 거북이같이 잠수하기가 했어야 되는데. 아, 뭐했냐 나 진짜. 아, 됐어. 뭐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 어디 또 딴 데로 갈 거 아니야? 빨리 가자. 그냥 순간이동 시켜주면 안될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 대륙은 여기서 이제 280 이상부터 가는 건가 보다. 어, 스토리도 있고. 각성기 일단 배우고, 일단 각성기 배우는 게 1순위인 것 같고. 213 위주로 떴으면 진짜 안 뜨는 거네. 어, 280까지 뜬 거 하나도 없잖아 카돈에서. 심지어 마지막에 투구 하나 나왔어. 세일이네요? 뭐야 여기? 야, 권장템 레벨 420이야. 420 찍은 사람 있나요? 이거 랭컨가 본데 저 정도면? 지금 어, 엄청 올린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섬 한두 개가 아니겠다. 아, 뭐 들어가는 건 되겠지. 야, 근데 템 레벨 한 100 정도 올리지 않으면은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아, 별 차이 없던데. 아, 능력치 써 있는 게 찔끔찔끔 올라가던데. 노잼이라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야 여기 뭐 세이렌의 해역이 이렇게 넓어요. 세이렌 다 앞마당이야? 아우 더럽게 멀었지.
38실링? 야, 카돈 한번 도니까 이제 실링. 38실링은 실링도 아니다. 얼마나 먹은 거야? 야, 88,000이네. 만원 넘게 먹었네. 크, 좋네, 카돈. 필수요소네, 필수요소. 루트온에서 받으면은 저기까지 또 가야 되잖아. 오늘 베른 북부편인데 어떻게, 씨. 바다 건너 와버렸어. 핸디카드? 뭐야 이건? 카드죠? 카드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네. 어떻게 하는 거냐? 아, 물물교환도 얻을 수가 있나 보네요. 고독한 보석 상자. 지금 혹시 높은 티어로 갈 방법이 있는 건가? 그래서 내가 낮게 나온 건가? 파티를 하면 4티어가 나온다던가 뭐 그런 건가? 너무하잖아. 이거 거의 뭐 화장실 갔다 오면 되겠어. 한 방향으로 돌려놓고 돌려놓고 뭐 밥 먹어도 되겠어. 먹으면서 가도 되겠어. 어디니? 여기 한 번 더 돌아야 돼? 더 가야 돼 여기서? 아 저기네. 아 더럽게 머네. 야, 600 들어 여기까지 오는데 650. 세게 잡았다. 길 갈기파도 항구. 야, 오랜만에 오네요. 그래서 뭐 순간 이동해서 한 번에 가면 되니까. 이동비도 다른 데보다 절반 이하로 저렴한 편이죠. 돈도 많이 벌었고 이번에. 야, 오랜만이네. 실리안 얼굴 한번 보고 해야 되나? 뭐야 이거? 아, 저 뭔데? 아, 저 보고 싶잖아 또. 아, 왜 저런 거 만들어 놨어 또. 해무리 언덕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어디 보내실 편이 없나요? 가자. 레벨에 따라 아크라시움 들어가는 게 다르려나? 종류가 다르던가 개수가 다르던가. 종류가 다르겠지. 1위였으니까. 저걸 들어서 일로 옮기라고? 미친놈이네? 와, 저거 들어서 옮기라고? 옮겨준다 내가. 배는 북부편이지만 옮겨준다. 어디 보내실 편지는 없나요? 참치를 들려면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길을 어쩌지? 야, 저거 뭐냐? 아, 저런 기술 있어? 아, 쟤 망치면은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쟤도 있네. 빨리 가는 거. 졸라 치사하네. 나만 찐따였어. 얘 같은 거.
어디 보내실 편지는 없나요? 내가 옮겼다. 아이템 주라. 체포해 달라고? 아니 뭐야? 귀찮게 해. 나쁜 사람이야. 저이구만? 자, 어서 와서 물건을 좀 보세요. 톰! 천도스럽게 어쩐 일을 오셨습니까? 이거 하는 거 봐라. 야, 모두 처먹은 녀석 뻔뻔하게 나와야지. 약 팔라면은 안 놓아 대화하시오. 이렇게 귀찮게 할 줄 몰랐네요. 이 정도였어? 각성기 배우고 스토리만 보고 빼야겠어. 이거 한두 끝도 없어. 내 인생을 갈아 넣게 될 것 같아 진짜로. 이미 갈아 넣긴 했지만 다른 게임에 갈아 넣어야 돼 나는. 수많은 스팀 게임들 지금 사놓고 안 한 게 작년에 사놓고 안 한 것도 엄청 많은데. 인장이랑 지성이랑 저렇게 주는 거야? 지성 줬으면 됐어. 야 오랜만이다. 어우씨. 자. 이거 오랜만에 좀 캐야겠는데? 야, 주석 얼마만이야? 아, 시한이 얼마만이냐? 튜토리얼 때부터 나왔잖아. 뭐 준다네? 받았냐? 이건 뭔데 안 버리지냐? 보행가 검에 담긴 힘? 검을 안 쓰는데 검에 담긴 힘을 뭐 어쩌란 거예요? 자, 여기 28레벨이네? 이게 한 번에 깨진다. 안 덤비네 여기는 클린해서. 봐. 아, 처음에 안 덤볐구나. 깜짝이야 때릴 뻔했네. 아, 나도 모르게 그만. 3점프로 그만큼 빠지고 빨리 지나가야겠어. 어, 야. 엑스칼리버요? 아 뭐야? 지금 52요? 아무 되게 낫네? 다 쳐맞네 저거를. 안 피네 벌써? 뭐야? 죽어! 뭐야? 이게 의접해? 나 각성한 거야? 받았는데? 이어받았어? 야 왕궁 갈 수 있네? 아 저기구나 그 악마 있던데. 나 저기 왜 있나 했는데 이런데 쓰는 거구나. 실리아랑 가서 말 좀 해봐야겠다. 쫓아내고 편지 한 통 안 써가지고 지금 손절해버리는 놈인데
베런도 없고 이제 나도 없고 이제 지 세상이다 이거야. 과거 자신의 이 굴욕들을 전부 다 이제 해외로 쫓아내거나 다른 세계로 보내고 추방시켜버리고 자신만의 이제 전설을 쌓아가는 거지. 김정은처럼 6살 때뭐 자동차 운전했다고 했나? 그런 타입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가만 안 두지. 내가 두눈 뜨고 있는데. 좋겠다. 이제 두번 이동하네. 개사기네. 왔어요. 왕궁 왔을 때도 정말 진짜 오래 한 기분이었는데. 격려하라고? 격려까지 해줘야 돼? 자꾸 쫓아내서 안 되겠어. 나 침묵질 좀 해야겠어, 왕이라. 또 하라고? 아이씨. 아! 미친 게임, 진짜. 용기의 노래. 어때, 기분 좋아졌어? 오, 예. 준 거야? 생활 포인트 준 거냐고? 안 줬잖아. 야, 생활 포인트 물약 준다며? 저기요. 최종 보상으로 생활 포인트 물약 준다고 안 그랬어요? 잘못 봤나? 뭔가 이상한데 게임이? 또못 찾는 거냐? 내가? 아닐 것 같은데. 없잖아. 난 죽이란 거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받고 해놨냐? 이거 한번 깨면은 끝이야? 되게 보여줄 것이 있나. 선물 받아라. 다 준다 내가. 다리도 없는데 잘 됐다. 야, 다 받아가라. 싸게 받아가. 너랑 친목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아, 네 개까지만 돼? 귀찮은 놈이네. 와, 이게 이 정도야? 기계 선물 세트를 받냐? 나한테 맞을까봐 그냥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척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딱 느낌 오는데? 잠깐만. 쳐봐. 와, 자리 많이 비웠다. 그래, 이게 정상이지. 너무 타이트했어, 지금까지. 찔리한 맥이자. 저 언제 올리냐, 근데 600. 퀘스트는 뭐야? 분명히 또 빅녀시겠지 뭐. 아, 이 게임 성당도 있었어? 아, 다 망한 성당만 있는 줄 알았지. 된 거야? 어, 야, 깔끔하다. 테르나카 카드?
어째 끝에 와서 루트는 돌아온 게 나은 것 같은데 일단 가자. 보긴 했잖아? 저기까지 가야 돼? 그래. 자네 왔을 때 한번 뭐 찝어보고 가게 하지. 아. 다른 직업 각성 기술도 궁금하다. 소환사는 뭘까? 소환사가 제일 궁금하다. 소환하는 걸까? 각성하면은? 소환사가 저번에 보니까 스킬을 이제 액티브로 쓰고 쓰는 놈이 대신 나오는 거고 소환을 하는 거는 이제 종족 스킬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직업 스킬. 아 각성기 다르지 않을까? 뭐야? 왕의 기사로서 해무리 언덕에서 보엔과 대화하라. 가자. 가깝네. 나중에 이런 이제 영상들이 온라인 게임은 서비스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게임이 서비스 종료한 다음에 다 각오가 돼서 남게 될 거야. 야 뭐야? 선빵이야? 이건 뭐야? 뭘 때려야지 한 번에 다 죽을까? 전기? 야 안 죽네 이거를? 와우. 야! 죽어! 아! 뭐가 자꾸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 어이 저런 걸로 낑기는 건 심하잖아. 저번에 몬스터한테 낑겨서 못 가지 않나. 워로드 버스트 캐논? 어 스킬인가 보다. 오! 야 이거야? 보자. 오, 야 넣어봐. 킬포인트도 있네? 핫을 빼. 오 써보자. 아 이거 아 이거는 여기서 눌러야 되는 거야? 아, 손을 떼야 되는 건가 보다. 야 신기하네. 2600에 5000이라고? 왜 저렇게 쎄? 야 사이스틴 거 봐 더 세네 풀차지보다? 아 풀차신 아닌가? 아니겠다. 내려보자. 딱 모여봐. 올라와봐. 떼면 돼? 아 떼면은 나가는구나. 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아 편하게 만들었네. 개편하네. 이거 한번 초기 해야겠는데 슬슬. 어디야? 야 저기서 저기 퀘스트가 50레벨에 가는 퀘스트야? 어썸하다. 재밌을 것 같은데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스킬 초기하고 각성 스킬이 이게 다야? 더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자 일단은
각성 다 깨고. 야, 그거 아니야. 아 뭐야. 아 그냥 나 노말로 갈래. 빨리 깨자. 전에 갔던 데 아니야. 뭐야. 죽어서도 왕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왕의 무덤 여기 맞지? 석상이 있을 거냐 여기에. 어디 있는지 몰라도. 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닌 거 아니야? 내가 탈출하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탈출해. 어 이게 아니야 내 생각엔. 뭘 멈춰. 나 갈 거야. 뭐 어떻게 된 건 거야? 안떠 퀘스트가 매우 강력한 악성. 더 강력한 게 있나봐. 아 여기 맞는데? 진짜 맞는 거야? 아씨 왕의 무덤. 아 맞네. 아 일단 가. 아, 몰라 몰라. 고대 악마 나왔었지? 거기죠? 아 몰라 가면 알겠지. 아 고대 악마 이제 뭐 한 큐울 것 같은데? 일단 하드로 솔플 했는데 레벨이 지금 두 배인데 더 센 거 나오겠지? 고대 악마 눕혔으니까. 변번치 않은 거 줄 것 같은데. 아 비켜. 아 진짜 귀찮게 보내. 자동으로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선택받았는데? 아 이거 뭐야 얘네들은. 됐지? 달의 문 여기야? 아 달의 기사 하니까 여기 열고 가는 건가 보다. 개귀찮게. 야 다 죽여! 버스터 3레벨인데 저 데미지면은 앞으로 얼마나 세질까? 아 얘네가 그 기사들이었구나. 야 빨리 모여봐. 지나갑니다. 단기 띠르릭. 아 명치 이거. 쟤 왜 있는 거냐 대체. 찌르지도 못하는데. 아 딜이 안 바뀌는 건가? 달의 기사의 석상. 아 전에 한번 죽었었던 할아버지도 나오겠는데. 재탕 안 치나 보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다시 왔어요. 또 덤비니? 아, 정신 나갔니? 지금 너가 덤빌 군번이니? 오 데미지 왜 안 나가냐? 아 충분히 집중을 하면은 5000을 준다고? 아 두 번 나갔는 줄 알고 난 그래서 죽은 줄 알았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야 18... 혹시 레벨 후의 힘인가? 갈자 이거. 아 여기서 저것도 해가야겠다. 이거 지금 뭐였더라? 갈 필요 없잖아. 랜턴. 랜턴 안 들어도 다 죽을 거 아니야. 이거 맞지? 너무 뜬금없어 게임이. 이게 석상이니? 자, 등대의 불을 밝혀주겠다. 그
랜턴은 어둠을 걷어내고 널 루테란 왕의 안식처. 저는 일로 가지 않았 절로 가지 않았었나? 일로 가자 이번에. 왜 한 번밖에 안 했었네 나? 아 석상 어딨어요? 아 진짜 귀찮네. 굳이 들고 다녀야 돼? 그냥 내가 싸우는 거 더 셀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아 이거 두 번 잡아야 되는구나. 됐다 보내줘. 아 귀찮게 보내. 불 끄기? 아 왜 이렇게 많어 이씨. 나 지워. 들고 뛰는 거 맞지? 한 손으로 집은 거지? 아, 이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양식 재단이다. 편하긴 하네. 야, 노니까 나온 거냐? 아 웃기지 마 제발 진짜. 아 왜 이러는 건데? 많이 나와? 들끓 그랬나? 아니야 들으면 놓는 시간이잖아 또. 아 그만 내려놔. 설마 각성 퀘스트에서 이걸 재탕 친단 말이야 진짜? 진짜 이거 맞아? 아 잘 만들긴 했는데 레벨을 올려서 싸우게 하던가. 이렇게 싸울 거면 의미가 없지. 아이템 나오는 것도 귀찮을 정도 똑같아. 아, 뭐야? 스킵. 또 세 갈래 길이야? 한번 쭉 가자. 진짜 이거 맞겠지? 아,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나 느낌이? 왕의 무덤 그 아크 먹었던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건가? 아 나 보고해봐. 둘 더 있지. 한 놈 어딨니? 진짜 한 놈 어딨냐? 여기 있었어? 아 뭐 안다 이거는. 그렇지. 이거야? 유물이야? 아니 그 무덤이잖아 그냥 이씨. 서리알인 줄 알았네. 유물이 어디 있는데? 잡으면 나오나?
한 번만 나오나 본데. 죽는 거 맞지? 그 한 번에. 사슬 전쟁의 유물 어디 있는데? 마커도 하나도 안 뜨는데? 이쪽으로 안 왔더니 저번에는 그냥 있었거든요. 어딘지 뭔지 몰라도 잡아야 나오는 거야 진짜? 아 진짜네. 아 근데 저렇게 한두 컷도 없이 나온 거야 저렇게? 혹시 여기 오는 과정에서 기사의 석상이 나오냐? 아니겠지. 그러면은 떴겠지. 그치? 다음 맵에 있겠지? 내가 근데 기사의 석상이 아니라 검 같은 거 찾은 거고? 아 그렇게 재수가 없을 리가 없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씨. 이거를 하면은 해결을 해줄 거야. 어 여기 왕의 무덤이네. 어, 라스터 숲이었고 아까는 여기서 나오겠네. 아 그치? 고대 악마 또 나오냐? 마법사 나온 마당이 뭐. 어딨니? 어 있네 있네. 아 다행이야. 아 뭐 이따위로 아 왜 표시라도 해주던가 전맵에. 개 무서웠네. 없는 줄 알고. 아휴. 차지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데미지? 그럼? 뭐, 버스트 샷? 버스트 샷이었나? 뭐, 라이트닝 샷? 스피어 샷? 버스트 샷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풀랩을 찍어봐야겠다. 어, 세긴 셀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 셀 것 같진 않은데? 아닌가? 자, 안 써봐서 그런가? 이리 와봐. 사용 좀 해보자. 전기 받으시고요. 까. 아, 기절 뭔가요? 아, 깜찍하네 또 깜찍하게. 들어오지도 않는데. 좋아. 그래서 맹세하고 나가면 돼? 고대 악마 봐야 돼, 나?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석상이었구나, 얘네들이. 좀 똑같이 생겼는데? 용기의 노래 연주하라고? 이거 한 번 하는데 더럽게 오래 걸리게 했는데. 2시 넘었잖아, 2시간. 시안과 대화하시오. 살출하자. 고아가 아마 차지샷 한 방이지 않을까? 버스트샷을 찍었으면 한번 봤을 텐데 얼마 센지 궁금해서. 뭐 셀 것 같지도 않고. 뭐 카돈 돌았으니까 그 에퍼나 퀘스트가 뭘까? 아 귀찮을 것 같아 딱 봐도. 귀찮음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생활 레벨 몇이야? 나오지도 않아. 아 여기 나오네.
30%? 30% 좀 남았네. 주석해. 아니. 분해. 그렇지. 뭐 준다, 뭐 준다, 진짜 준다. 아직 못 받았고. 이제 슬슬 딜탱으로 해서 잘 맞춰서 가야겠다. 템트리도 스케슬리도 해놔봐. 각성 슬롯 개방? 각성기가 있어? 따로? 없잖아. 오, 야, 만. 대기시간 5분. 100% 실드 게이지 회복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10m 간격 10동안 유지되는 방패 소환한다. 와, 피해주고 기절시킨다고? 와, 개좋다 이거. 진짜 필살기네? 와, 대박. 설마 이거 횟수로 들어가냐? 그럼 써보자. 어, 그렇네? 혼돈의 저거 어떻게 얻어요, 아줌마? 아, 개당 100골, 120골에 팔어? 골드에 판다고? 실링이 아니라? 골드로 판다고? 나 3개밖에 못 써? 나 배를 북부로 가죠. 어쩌겠습니까, 뭐. 야, 되게 비싼 거네, 그러면. 자파상인이 판단 말이야? 와, 어썸하네. 아, 저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순 없나? 말고 항해 어디서 해지나? 항구. 여기다. 가자. 드디어 각성기를 배웠습니다. 각성기 그러면 안 찍어도 되는 거야? 스킬 포인트로? 야, 그럼 저기 각성기가 이게 메인이네. 야, 다른 직업 각성기도 보고 싶다. 훈련소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나? 그렇다고 뭐 굳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른 직업을. 야, 12,000이라고? 초계나 해볼까? 22,000원 들어가? 7,000원이었잖아. 47인가 거기까지는. 개치사하네. 뭐 찍어야 되려나? 나 버스터캐는 풀로 찍어야 될 것 같고. 4회 집중 공격, 정밀 포격 40% 상승. 어, 데미지 저렇게 상승해?
이런 식으로 됐네. 아, 확정도 있네. 아, 이거 다 찍어야 되는구나. 간통.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마을에서 못 쓰네. 아, 개똥 게임이네. 스피어샷도 필요할 것 같고, 스피어샷 좋잖아. 속도랑 넬레시아의 기운 이제 써야 되나? 써야겠지? 마나 소비 얼마나 나니? 800? 마나 소비량 감소로 하자? 부족할 것 같다. 효과 유지랑 그럼 이제 60%야? 저장하고 필요하겠지 저건. 개인 취향으로 카운터를 찍고 싶은데 그럼 안 되겠지? 뒤에 있는 스킬 다 찍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찍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아, 배시 필요할까? 일단 배신 됐고 맥스 마스터 할 거. 차지샷 있어야 되겠나? 아, 사실 질리는데. 나 이거 저번 초기에도 한번 썼거든요. 포인트가 많으니까 그냥 쓰자. 어쩌겠어. 문을 나겠어. 75. 안녕하세요. 하나 찍고 하나 20포인트까지 찍을 수 있는 거네? 아, 못 써야 될지 모르겠다. 방어 쪽으로 해볼까 이번에는? 일단 이거 15% 감소는 되잖아 계속해서. 이거 피격 이게 맞으면은 날라가 버려서 그게 불안하네. 분리시나 찍을까? 분리시나 찍자. 분리 괜찮았던 것 같은데. 분리 찍지 뭐. 제일 나았던 것 같다. 250이나 먹어 근데? 파괴 레벨이 증가한다. 파괴 레벨이 뭐지? 주는 피해 증가하고 이렇게 하죠. 20포인트 하나 찍을 수 있는 거야 이제?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됐다, 이건 쓰지 말자. 내 취향이 아니다. 격동 한번 써봐야지. 아, 이것도 써보고 싶은데. 아, 이거 일레시아에다가 넬레시아에다가 방패 있으니까. 아, 방패가 없지? 방패가 있어야 되지. 방패 찍자 그냥. 그리고 다른 거 이제 4단계까지 찍을 수 있고. 방어력 감소가 붙어있네. 아, 일단 난 대사용 시간이랑 피해 감소. 이러면 이제 15%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좀 세팅을 좀 짜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F에는 일단 카운터 둘 거니까 무조건 카운터 F에 두고 버스터 캐논을 뒤에 두자. 그리고 이제 스피어샷이 W 계속해서. 블릿을 Q에 둘까? 블릿 풀려있어. 블릿 Q에 두고 차지는 2에 넬렛이 R. 에이랑 S만 들어가면 되나? 블릿, 스피어샷, 차지 스팅거, 넬레시아, 버스터 캐논. 방패가 안 들어가네, 방패. 아, 찍구도 까먹어. 방패 격동을 S에 두면 될까? A키, A 스킬만 하면 되네. 4개 정도 찍어서. 아, 마땅히 땡기는 게 없는데? 그냥 저냥 쓸만한 스킬 없나? 배시할까?
배쉬는 기절이 있으니까 배쉬로 하자 그냥. 어떻게든 쓰이겠지. 속도 증가로. 뭐 지금 뭐 딜러 올 건 아니니까 저걸로. 카운터 좀 찍어줘야겠다 남은 걸로. 카운터에서. 조금 더 필요하네. 한 2포, 1포인트만 있었으면 이것도 4단계가 됐을 텐데. 자, 이 세팅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벌써 2시간 20분이야. 아, 나 이제 뭐 써볼 데가 없어. 아, 일단 가보자. 각성 그거 재료까지 보고 싶으니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가도록 하죠. 아, 오늘 별모서나 올릴까 그럼? 어차피 요즘 영상 많이 올렸으니까 거의 매일 10개 정도 올렸으니까 10개 넘게. 오늘은 짧게 2개? 별모서 해서? 어제 별.. 저번에 별모서 한 건 올라가지도 않아. 어제 한 거였지. 아, 별모서 할 거 없던데? 별모서 추천도 별로 없고. 혹시 더 빨리 가게 해주는 거 없니? 어, 이런 거 있어? 너로 가자, 야. 필요도 없다, 야. 어, 그래. 이제 수초 같은 건 이제 내성이고, 얘로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 아, 왜 바다가 있는 거야. 나 바다 싫어하는데. 나 바다 싫어. 항해가 싫어, 항해가. 이 배 타고 항해하는 거. 어쌔신 크리드한테 그렇게, 그렇게 혼났더니, 어크는 이제 어크랑 위쳐 3 방송화 방송 설정 맞추다가 심지어 깨야 한 20시간 한 것 같아 둘 다. 어, 하다가 이제 자꾸 안 맞아서 껐는데, 특히 뭐 어크는 이제 방송 화면에 자꾸 어긋나서 도중에 자꾸 어긋나서 문제였지만, 위쳐 3는 창모드라면은 명암 조절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명암 조절 해놓고 창모드로 바꿔도 다 초기화 되기 때문에 야맹증 환자 배려하지 않은 부성 좋고요. 1로트만큼 빨라진 계속 운항 볼까? 빨라진 거 맞냐? 배는 북부까지 일단 깨고, 그 다음에 선배만 모아야겠다. 아, 저기 가고, 아, 간 다음 모아야되지. 저기가 풀려야지 이제 모을 수 있으니까. 슈사이어가, 슈사이어는 뭐 한 동네냐? 스카이림 같은 덴가? 약간 추워 보이기도 하고. 세이렌의 바다 거칠 거 아니야. 이거 뭐 주는데? 아, 이런 거. 야, 섬의 마음 준다고? 아, 다 주는 거 아니네? 연애 고수가 섬의 마음 줘? 넌 뭐 줘? 너도 줘? 야, 리, 그럼 걔도 주겠네. 야, 어딨어? 실리안. 넌 안 주냐? 개친다. 아, 매력 올라가는 게 있네. 아, 뭐야, 저거 데미지 안 올라가잖아. 돈문양 고독, 크리스탈 상자, 각인서. 야, 이거 좋다. 실리안 카드 주네? 인간 계열. 쟤 뭐, 월화천총 쓰는데 당연히 세겠지. 잠깐만, 골드가 저렇게 나온다고?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 비켜봐. 카던이 저쪽에도 있나? 배는 일단 보자. 아직 활성화된 애가 없네. 슈사이어도 있어. 슈사이어가 진짜 그쪽인가 보다. 난 추운데. 남자 여자에 볼 때마다 헷갈려. 돈문양 같은 거죠? 같은 새끼. 뭐야 이거? 어. 야, 그러면은 북부가 괜찮네. 아, 북부가 아니라 그 어디야? 에니츠도 있네. 천여 귀신도 있어. 매력 증가. 야, 섬의 마음 위주로 해야겠다. 토토이크 있다, 토토이크.
어우야 보코모코 데리고 있잖아. 친해야지. 같이 여행하는데. 아, 보코모코 귀엽네. 약간 옛날 그 옛날 한 90년대 만화에 나올 법한 이미지네. 빨리 가. 아, 서부를 내가 갔었구나. 아, 그러면 뭐 다 서부 가게 되겠네. 뭐야 넌. 에텔이고 얘도 유디야. 그럼 에텔은 두 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 중복되는 거요? 친절 증가한다. 친절 증가한단 뭐야. 아, 생활 포인트 좋네. 야, 아무나 주면 안 됐구나. 야, 걔 어딨어? 대양이었어? 누구였냐? 여자 누구였어, 여자? 아, 거의 다 왔네? 아, 걔 어디, 그 해적 어딨어, 해적! 해적 있었잖아, 해적! 이쯤으로 가야 되는구나. 해적을 보면 봤는데, 해적이 준다며. 아니, 준다는 걸 내가 봤는데? 해적 어딨어, 해적? 그, 너 아니잖아. 누구였지? 해적 어딨었지? 내가 해적을 보고, 야, 이거 섬의 마음을 좀 이랬었는데? 야,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여깄네. 검은 이빨이네. 야, 쟤는 여기서 안 떴구나. 아, 저 새로운 퀘스트를 해줘야 되네. 아, 자기 섬이 있나보다. 자기 지역이 있나보네. 나와바리가. 노가리 가는 사이에 거의 다 왔네요? 배 고쳐야겠다. 아, 더럽게 비싸. 스킬 좀 써봐야겠어. 각성기는 제쳐두고. 야, 각성기 재료를 봐야지. 이거 100실링겠지. 골드라고 진짜? 골드면 못쓰지. 각성기 재료 들어가는 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쿨타임 두기인데. 근데 잠깐만, 사회사격이라는 게, 아, 사회사격을 해서 증가된 게 나간다고? 어, 40% 정도만? 아, 그렇겠지. 어, 너무 셀 리가 없지, 그렇게. 차지 추가 데미지가 어떻게 되지? 차지샷보다 센지 안 센지 제일 궁금하다. 차지샷이 충분히 세기 때문에 훨씬 짧게 충전해서 쏘는 기술인데, 저거는. 세면 되게 좋지. 거기다 이제는 방어까지 충분히 이제 올라있죠? 어, 이제 훨씬 셀 것 같아서 30% 추가네? 한번 써보자. 뒤였나? 아, 누르고 있어야 되지? 맞다. 아이씨. 가자. 아, 가자. 아, 일로 가는 거야? 아, 그래? 38원이나 먹네? 아, 30초 너무 심했잖아. 순간이동 해도 쿨은 그대로야. 써보자. 어, 오, 한 번도 폭발한다.
파괴력 1에 파괴력 1이라는 게 데미지 계산법이었어? 이제 강한 녀석들한테 부채꼴 모양으로 발사된다. 한번 써보자. 간통탄도 있네. 아, 저장해 저장해. 아 그리고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왠지 느낌이. 오, 야 됐다 뭐 있어. 아 나 왜 확산탄 안 냈냐? 아씨 뭐야. 기다려야 돼? 15초 까짓거 기다린다. 까짓거 못 기다릴 거 없지. 쫓아와봐. 쫓아오면은 바로 먹이로 삼아주는 거야. 아 뭐야 어디 갔어 그러면. 처음에는 한 발인데 되게 밋밋했는데 확실하게 이제 트포가 좋은데 얘는? 어 트포가 좋네. 트포가 엄청 좋네 효율이. 단순히 데미지도 세고 기본 데미지 몇이야? 6700. 야 100밖에 차이 안나 풀차지랑. 추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훨씬 센 거지. 써보자. 오 야. 야 그거 확산탄 써야겠다. 저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쁜 건 확실하게 회전하는 게 이쁘네. 회전하는 건 이뻐 아주. 회전하는 건 이뻐 아주. 이뻐. 어 데미지 추가하고 싶은데 나는 근데 시드로 할까? 광탄도 반간 솔직히 이펙트 없을 것 같고 라니아 마을. 라니아 마을이 어떻게 성보다 더 예쁘냐? 여기가 라니아 마을인가? 모험가 길드가 있는? 퍼스. 모험가의 마을 라니아에 어서 오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좋아. 안녕하세요. 유명해질 수 있겠어. 좀 진행하다가 아, 스킬 좀 써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잡히네. 이거 어떡하냐. 카던 한번 돌까? 어 되게 세다 근데 저거. 내 생각엔 엄청 셀 것 같은데. 써보고 싶은데. 여기서 다시 마주치는군. 베른성에서는 어떻게 되었지? 뭐 쿨하게 있어도 돼? 너 숨겨야 되는 존재 아니야? 그래서 숨은 거 아니었어? 당연 자연스럽게 있네 아주. 우리 찾아왔잖아. 들어가는 거야? 야 길도 되게 예쁘다. 아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셔. 이곳이 모험가 길드라고 들었는데. 여왕 폐하의 명으로 길드장을 만나러 왔네. 이 깡통은 또 뭔데 굴러 들어왔어? 어이, 네가 여왕 폐하의 명을 받았다고? 그럼 난 여왕의 기사다 이 촌놈아. 우리 길드가 말이야. 어? 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예전에도 그대와 같은 자. 아 저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야 완전 심. 야. 길드장이랑 다이다이 뜨게 생겼는데? 지금처럼 부드럽게 대할 때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네. 아니 잠깐 그만들 하라고. 이거 실례. 땅에다가 박아 버렸는데? 길드장 기도원이야. 아 너무 쿨한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뭐? 뭐야 깜짝이야. 와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좋았어? 어, 근데 파이어블렛은 어 60%잖아. 아 근데 좀 그렇긴 하다. 와 이거 이런 계열이야? 와 15초면 쓸 수 있네 그러면? 야 되게 좋다 저것도. 어 이제 알았어. 몰라. 보고는 들었어. 코로나 항구에서 다친 우리 길드 녀석들을 도와줬다지? 조금만 더 하자. 아 너무 재밌다. 야, 재밌다 역시 내 판타지 계열이야. 그리고 리아르트 장비가 마음에 들어. 그건 마표 마수는 자네들이 감당. 걔도 월어드잖아? 깡통 양반. 대단한 자식. 기사 같은 직업 나오면은 어떻게 하려고 저 리아르트 저렇게 만들어놨냐? 리아르트도 바뀔라나? 나중에 기사 나왔는데 리아르트가 월어드면 이상하잖아 전산대제는. 어서오세요. 모험가 길드에 온 걸. 여왕의 기사가 있을 거 아니야. 불공정 계약이다. 아 그만 떠들고 빨리 전투 좀 시켜줘.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 일거리를 드릴게요. 일 목록을 봤네. 이 자들이 길드 식당 설거지를 내게 맡길 셈인 것 같군. 그래 그런 것부터 하는 거야. 어디서 길을 세우려 그래 깡통 로봇. 뭐야? 아 깜짝 왜 이래 게임. 다 하수구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요. 민원 접수. 아, 지 이렇게 귀찮은 거 해야 돼? 전투 좀 시켜주라. 나 새 스킬 좀 써보자. 아, 진짜 이거 게임 너무 괴랄하네. 제가 15초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부터 보자. 얘가 30초야? 야 그럼 그렇게 긴 거야? 버스트 샷보다 빨라지는 거네. 풀차지 맞추면은 만약에. 큰일이에요. 물품을 들여와야 하는 항구가 불타버려서 망했어요. 그러나 항구에 들여왔던 그림들이 전부 망했어요. 모험가 길드 소속인가? 나도 길드에 의뢰할 게 하나 있다. 고폭탄으로 할래. 식사로도 안주로도 생필품 배급제라니 끔찍해. 아 또 보고야? 아 참 거. 원래 모험가 길드 같은 거 있으면 약간 이제 시다바리도 있지 않나요? 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모험가 길드가 있으면 약간 보조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보통 그 있지 않을까요? 왜 중세시대 뭐 판타지는 아니지만 기사들도 있잖아. 종자 같은 것들을 그런 애들 시키면 안 돼? 뭐 모험가한테 그런 건 기사가 아닌데 걔는. 인류 모험가라면 있을지도 모르겠다. 있다면은 돈 많이 벌 테니까 알바 쓰는 거지. 등급을 달성하셨으니 마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달성했어? 현재 길드에서는 마수의 활동 범위를 베른 북부로 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현재 마수의 흔적은 발랑카르 산맥으로 달동네도 있네. 하지만 가디언 에버그레이스의 각성으로 인해 발랑카르 산맥으로 향하는 가도의 통행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발랑카르 산맥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길드에서 인정하는 모험가 등급을 달성하셔야 합니다. 그러하다. 꽤 빠르네. 이 녀석 아주 기대되는 새싹이구나. 뭐 심부름하고 온 건데 비꼬는 건가? 자격을 얻었나? 나도 마찬가지. 여러모로. 아 이렇게 받아가는 거야. 꿀잼이다. 징표도 준다네. 갈 정도면은 뭐 레이드 갈 정도 레이드 같은 거 아니야 사실상. 강력한 마음을 잡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밖에 있다? 뭐 어딘지 떠있지도 않아. 여기는 전사가 많네요 되게. 그런 게 있어. 이제 역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역해 이제 룩을 보면서 좀 즐기다가 질린 거지 이 여자한테. 근데 전사를 보고 하는 사람들은 전사의 싸움을 보고 즐기기 때문에 이제 오래 남아있는 부분이지. 승리자는 말이야. 가엾은 피난민들을 욕할 수 있지? 아이 배급이 부족해. 나 퀘스트니? 상인들이 빨리 와야 하는데. 아 뭐 저런 것도 해야 돼? 아이 싸우러 가자 좀 이제. 왼쪽은 페스나르고 오른쪽은 베르닐 산림. 저기 먼저 해야겠다. 가깝네. 이쪽. 또 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아 진짜 유저 없어 다행이다. 유저가 다 현저 타임 와서 갔나봐 나처럼. 솔직히 나처럼 판타지 빠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로봇돌을 봤는데 이제 다 나같이 핀또. 가자. 아 나 자파상인 들렸다 가야 되는데 나.
잠깐만 들렸다 가자. 들렸다 가자. 왜냐면은 잡화상이 어딨는데 확인해야 될 것 같아. 궁금해. 잡상이 어딨는데 잡상에는 없는데? 아 여깄네. 아 쟤구나. 아 난 내 저 보물 상자가 내 창고고 창고가 두 개 있는. 아 여기도 있네. 잠깐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네. 제이슨! 큰일 날 뻔했네. 제이슨, 너도 팔 거지? 그렇네. 아, 250실링이네. 별로 안 비싸네. 저기요. 구입이 안 돼요. 아, 이렇게야? 이름 충분히 좀 써보겠다. 야, 빨리 써보고 싶다. 별로 안 비싸네. 그, 레이드에서 한 세네 번 쓰겠는데? 피격 이상 및 상태 이상이 면역이 된다. 면역 플러스 40% 방어력? 일레시아까지 하면은 100%야? 몇 초 걷는데 몇 초? 파르나의 숲.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은 디자인이죠? 어서 만들? 10초? 너 고블린이야? 야 뭐야? 왜 그래? 얌전한 애들 괴롭혀? 이상한 새끼들인데. 난 고블린 따윈 신경도 안 써. 아무도 내 말은 들어주지 않아요. 아 나 고블린 죽여야 되는데 나 스킬 써봐야 되는데. 길드에서 보내온 신참인가? 조심하라고. 트롤 처치와 고블린 처치가 있네요. 퀘스트에 이상 유저가 하나도 없다. 유저를 막아놓은 구간인가? 더 보여봐. 버스트 샷에 먹이로 삼아주고. 아! 아 누르고 있으라고. 아 진짜 왜 그러는데. 별로 안 세네. 강력하죠? 이 동네를 다 클리어 하는 거네. 만렙 던전인데 뭐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경험치는 어차피 안 먹잖아. 병의 원인을 파악한다면 못 고칠 환자는 없습니다. 백금초. 아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진짜. 그냥 3개 따오라 그러지 뭐 9개 따오래. 이거 3개씩 들어올 거면은. 의원이 여기 있어. 왜 근데? 장비 좀 세련됐다 야. 전투 의원 같다 야. 탕약을 먹인다. 야 좋은 사람이네. 에리츠 놈인데. 역시 코리안 뭐야. 아유 아 번거롭네 진짜. 상태 확인하기. 대체 보내줘. 이제 운기 조식을 하면 될 거야. 아 이렇게 증표 주는구나. 어 재밌는데 증표 같은 거 넣어놓고. 예, 진짜 완전 판타지인데. 선술집도 있었고 전에. 들어와. 다 모여. 싹 모여. 방께 물 드셨어 얘네들. 자 싹 모여봐. 이쁘게 모였다. 그렇지. 별로 안 쓰다.
나 킬 안 박히는 것 봐. 육실링? 아 모아서 한번 필살기 한 번만 써보자. 너무 써보고 싶다. 들어와. 너도 모여. 모여. 어 이런 식이구나. 아 딜 그렇게 내 취향이 아닌데. 아 씨. 나 이거 이걸로 할래. 확정된 걸로 할래. 귀찮아. 아 야 이거 저, 너무 오래 걸린다 야. 저거 그냥 평타로 써야겠다. 어 내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게 나가지 않네. 어 나는 균일된 데미지로 네 번 나갈 줄 알았는데 약하게 나가다가 세게 한 번. 내 취향이 아니야. 비여름의 행방. 이 뒤쪽에 사람들 많은데? 거주지도 있고? 아, 야, 얘 개잖아. 이름 기억 안 나 갑자기 어떻게? 사기하는 거야? 아 이것보다 창이 더 괜찮을 것 같다. 아, 찍으면은 범위 느는 거 아니야 창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제발 살려줘. 네가 안 그랬어? 안 그래도 죽어야 되는데. 어, 야 몬스터네. 광기에 물들었나 보다. 써보자. 오, 반핀 나네 그래도. 어 괜찮은데 반핀 달면 더 센 거 아니야? 스피어샷보다. 스피어샷이랑 쿨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잘만 맞추면. 여 괜찮은데 스피어샷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은 편하기도 하고. 전기가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선들 생각하면. 아유 야 고민되게 하네 사람 또 이거. 세상에 여기서 아는 얼굴을 보게 되다니. 아니지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어. 돌리는 거는 제끼고 이렇게 써보자. 어 이게 맞는 것 같다. 아, 한 번만 이거 써보자. 한 번만. 아, 혹시 모르니까 셀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말해. 봐서 모르겠어. 글씨가 너무 많아서. 그것 봐요. 글씨 작고 말이야. 어, 아까 그 모험 가구나. 성스러운 파르나시오, 숲을 청하해 주소서. 이곳의 고블린들을 좀 살펴봤는데 마력의 엘프야 엘프. 스프리건이야 스프리건. 스프리건 광기에 빠진 무리와 똑같이 본 그 스프리건만큼 세진 않네. 진실을 전하러 다가간. 야, 나 벌써 친구 다 먹은 거 같은데. 아 됐어. 뭐 중표가 중요한가? 반짝이. 너희 인간들은 반짝이를 좋아한다며? 대형 수정 슬라임 잡아줘. 아 빨리 전투 좀 하게 해줘. 고블린 녀석들 보통이 아닌데. 뭐가 막 준다. 이제 경험치 대신 이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솔직히 인장이랑 돈은 지똥만큼 주는데. 당신이 아 카톤 좀 더 돌게 해주지. 고르곤 대체해주세요. 어디야. 와 캐스 떠있는 것 좀 봐. 7평까지 있어. 만렙이 되는데 더 캐스트가 많아. 솔직히 한 4개 있었는데 많아봤자 5개였는데 많아봤자 4-5개였지? 갑자기 7개까지 펌핑되네. 이거까지 받으면 8개잖아. 놀고 싶다. 어, 나랑 똑같네 마음이 이제는. 자 뭘 봐. 테스트 좀 해보자. 뗀 거니?
것 같기도 하고. 전기 역시 괜찮았어. 어, 나 전기 괜찮았던 것 같다. 진입해서 쓸 거면 회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잡아, 뭐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야, 뭔가 이상한데, 나 스킬 하나. 아, 배실 안 가져왔구나. 너 어떻게 5번이야? 슬라임 살모으기? 바로 주는 게 아니네. 기존에 이제 잡으면 잡으면 족족 나왔는데 약간 시계 나오네. 아, 두 마리가 뭐니. 아, 저 정도 달아? 야, 한 방이야 근데? 오, 센데? 상대도 안 되게 세네, 그럼. 엄청 센 거네. 다른 건 합니다. 방패하고, 저걸 쓰던가, 차질 쓰던가, 둘 중 하나 쓰면 괜찮을 것 같다. 차질 써서 날려버린 다음에, 버스샷을 박으면 되겠네. 열심히 잡아 네모까지. 어, 얘 뭐야 이 거대 슬라임들. 깜찍하구만. 이렇게만 해도 75% 반감이잖아. 와, 닿네? 좋다. 괜히 각성한 다음 받는 기술이 아니네. 아, 저 방패 너무 약하다 근데. 이거 아, 너무 약하다 진짜. 충전 안 한 것보다 약한 거 아니야? 그렇네. 충전 안 한 거에 반이야. 야, 딜 좀 봐. 이렇게 좋은 스킬 없이 카던 건 거야? 열매 표본 어디 있는데? 뭐 없는데 내 눈에는? 아, 슬라임 처치. 아, 슬라임 처치. 7번이 어디 있어? 저쪽. 아, 저렇게. 뭐 해봐. 야, 근데 부자 안속도 세다. 5,800 얼마 다냐? 5,800이 증발해? 하지보다 센 거 아니야 이거? 야, 진짜 세다. 할 만한데? 보자 한번. 야, 풀 차치한 것보다 센 거야? 야, 대박이네. 진짜 세네. 차원이 다르네. 괜히 각성인가 아니네. 와, 대박인데? 말레가 누구야? 아, 저 있구나. 하면서 가서 대화하라는 거구나. PP에 쓸 수 있을진 모르겠네. 일단 맞춰야 쓰는 건 맞으니까. 뭐야 이거, 또 껍데기냐? 아니네. 아, 절로 가는 거네? 여기서 이제 깨서 가는 거네. 포인트 찍고 가자. 철이라서 먹을 수도 없고. 철이어도 어차피 오래 걸릴 것 같다, 꼴을 보니까. 채집으로 먹는 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네. 가끔 전투하다 가끔 먹어줘야지 이게 맛있는 건데. 이런 게 있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질린다 그러는데 딱 그거야. 채집도 많이 하면 질려. 전투로 먹는 게 딱 난 것 같다. 채집을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강화 가능한 장비를 준다고 하는데. 몰라. 어쩔 수 없어 이제. 강하류 쪽에 고블린 마을이 있어. 아,
저 600개 모으는구나. 100개가 아니라 미쳤네. 세긴 진짜 세다. 굳이 분류하자면 탱커 위치인데 각성기가 탱커 각성 기술이 각성기가 아니지 기술이 각성기는 탱커니까 기술 저렇게 밸런스 좋아. 쌍방패든 직업 하나 나오지 않을까? 아 뭐니 하나 질라고 어쭈? 근데 버스트샷 저거는 그냥 무기가 세진 거 아니야? 나랑 뭔 상관이야? 무기가 강해진 거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생각해볼까? 안 달아 이제 탱커야 이제 임마 이제 탱커라고 인장 주네 좋아 이제 탱커라고 임마 그렇지 물약 별로 안 준다 갑자기? 나랑 똑같은 마음이야 쟤 어떡하냐 쟤 너무 공감되는데? 저렇게 정이 가는 NPC가 있다니 쟤 나보다 훨씬 심하겠지 쟤는 목숨 걸고 싸운 놈들인데 심지어 저 사이즈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고 다 한 거야 이제? 아 뭘 또 자꾸 모아오래 아 귀찮게 구네 150개나 되네 벌써 퀘스트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나 보다? 되게 재밌다 이 판타지 계통 왔더니 아 재밌고요 다음 이어서 가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뭐 1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 아마 스카이림 하게 될 것 같네요